아, 유튜브 안녕하신가? 그 남자쿤배 치킨 대회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등, 3등 상품 없고요. 그냥 1등 하면은 1등 치킨 드립니다. 새벽 4시에 골크를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나 이거 미션 지금 해도 되지? 세 번째 전설 맞추기. 요거 지금 해도 되죠? 파멸자. 제발. 아! 씨 서리 형 이씨. 아니, 맨날 소리용이야. 2 더하기 7, 2 더하기 7에서 9, 27,000원 주셨다니까 아까.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초코추님, 통칫공조림, 키써니님, 아프고 부족한 사람님, 고스트체스왕님, 퀸제이송 또양이, 아그모나님. 다들 좀 익숙한 아이디가 되게 많은데? 어이, 퀸제이송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요즘에 승률 장난 없던데? 진정한 대깨우죠? 건우님 어서오고. 자연스러운 연패가? 안 사고 못 빼기지.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간 순방률이 좋은 구매이지나 이런 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요즘에 1등 하기 좋은 야수 50 나오나요? 50 나오거든요? 전사 같은 것도 이번 판 꽤나 괜찮겠네요. 그리고 의외로 뭐 기계로 갑자기 초반부터 꿀 빨아가지고 6기계 성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6기계 성공하면은 추수수 한번 쓸수 있죠? 아니면 50이라든가. 2성 찍은 친구가, 아프고 부족한 사람님, 영파 2성으로 좀, 잠깐만, 정지할게요. 한명 튕겼었는데? 됐나? 들어오셨나? 누가 아까 방금 회색하면 됐었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알트탭 하지 마세요. 진행합니다. 보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엄청 세죠? 아이템은 만화템 점단은 안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하늘 파괴자에다가 땜장이 페어라서 진짜 6기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빛나용 미국 갔어요. 기밀풀에서 제외됐습니다. 뭐 이거 점이 왜안 없어지지? 불편한데? 전쟁은 하지만 아직 2성 안 나왔고, 그 나머지 피드를 좀 보자면, 송님이 지금 아까 이제 점술사 잡은 걸로 봐서 오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픈하시고, 이게 대회에서 오픈이 조금 불리한 게 너도나도 약간 오픈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잘 봐야겠죠. 누가 오픈을 하는지 카운팅 잘 해가지고. 템 어떻게 나오셨지? 이거 전사할 만하지 않나요? 저 요즘에 전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생선 페어 살만한데? 더군다나 이번 판또 이제 추수랑 광신창이가 나오기 때문에 전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오픈하는 필드는 아직은 없는데, 레벨업 안한 필드들이 좀 있어서, 특히나 이 통칫공조림 뒤통수의 달인이거든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니까 잘 봐야겠죠. 그리고 홈버튼 누르지 마세요. 고스트 체스왕님 땜장이 2성에다가, 근데 마하템이 없고 날개 잡은 상황에서 땜장이 2성은 그렇게 뭐 달가운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막
엄청 뭐 많은 걸 해주는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템 없을 때는 조금 아쉽다. 영파가 이성이 됐다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초코추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각 보면서 태코도 한 장 잡았어요. 지금 양각을 보는 것 같죠? 아이템이 아마도 몽둥이템. 역시나 몽둥이템이라서 봐서 이성 먼저 뜨는 걸로 약간 하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픈필드 만나서 체력 관리 낭낭하게 하고 있고. 지옥기사 이성 안 나왔고요 아직. 송님 갑자기 아예 오픈을 했어요? 왜죠? 아예 그냥 이제 기물을 딱 내린 척하고 마지막에 올리겠다 요런 느낌인데. 그리고 꽁치 같은 경우에는 돈이 왜 이렇게 없죠? 아 지금 태고페어. 자연은 알고 있다. 이거 꽁치 오픈 각인데요? 오픈 그냥 대놓고 해버려요? 이러면 송님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서로 만났나요? 꽁치랑 송님 안 만났어요. 이번 라운드에 만날 확률 4분의 1. 불편하죠? 하지만 피했고. 그리고 이번 판에 이상하게 좀 몽둥이 템 관련된 덱들이 할만한 게 다들 템이 좀 잘 나오네? 다 몽둥이 플러스 뭐 가면이라든가 룸망치라든가 요런 템들을 다들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키써니님 같은 경우에는 서리기사 이성빨로 나름 지금 꿀 빨고 있고. 그리고 아그무나님은 태보? 야수태보 좋죠? 이번판 광신창이도 나오기 때문에 육빙아 완성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육빙아 완성만 할 수 있다면 다 도룡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야수보다는 동굴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단은 야수 3전사 거기다가 이거 3인간까지? 오! 좋아요? 절대로 안 진다. 갑자기 나이트 기물이 좀 잘 주는데. 일단 레벨업 해야죠. 이거 뭐 설마 레벨업 안 하고. 역시 레벨업 하고. 아니지. 전사 다 손절했어요? 4나이트? 그럼 아싸리 이것까지 다 정리하고 20원 이자를 먹는 판단? 그리고 영파 이성으로 달달하게 체력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성이 안 붙었네요. 그리고 또양이는 지금 승률 100%인데 땜장이 이성이긴 하지만 템이 잠깐만. 템이 아쉽긴 하네. 이거 보석마당 때문에 기물 자체가 많아서 이건 이겼죠? 이러면은 또양이가 조금 편하게 치고 나가죠? 체력 많고 돈 많고 필드 약하지 않고 여기서 이성 한두 개만 붙여준다면 6기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 아이템도 만화템만 나오면 점당 가능하니까. 동굴종 사냥꾼이 될지 해골 사냥꾼 이성?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둘이 안 만났어요? 이러면 11라운드에 만나는데 그럼 서로 개손해봤죠? 둘이 서로 겁나 섀도우복싱 하다가 지금 체력만 날린 상황인데 이거는 쏭님 입장에서 기분이 조금 더 나쁘죠. 꽁치는 그래도 체력관리가 어느정도 된 상황이고. 쏭님 이거 크립 잡을 수 있죠. 정령에다가 태보까지 있기 때문에 태보 폐호예요. 그리고 이거 만화템도 있겠다. 야수를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느낌.
룸망치 좋죠. 템은 좀 몽둥이가 많이 있긴 한데 뭐 비단뱀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양각 보시는 듯? 아르갈리 왜 샀죠? 꽁치는 아예 오픈할 생각이고 쏭님도 아마 오픈하겠죠? 아마도? 아니면 오픈 안 하고 좀 때린다는 그런 느낌? 아 오픈합니다. 경쟁자 제거해야죠. 그리고 키서니님이 또양이 만날 차례였는데 별로 의식 안 한 것 같아요. 6레벨인 걸로 봐서는 카운팅을 뭐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양이 그리고 점단 나왔죠? 이러면은 호양이님 입장에서는 이거 6기계 혹시 가나요? 지금 굉장히 고블린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아까 봤었는데 오 엄청 잘 붙어. 사냥기사 지금 3장이죠? 3장? 사냥기사 3장에다가 템도 점단에다가 비단뱀이면 나쁘지 않고 요거 나중에 몽둥이 하나 존버해서 뭐 오공이라든가 추수라든가 이런 기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연승 한번 커트 안 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꽁치 만나가지고 대단하게 기계 심장 수급하고 있고 그 다른 패드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고스트 체스왕님도 약간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아메리치노님 1,500원 고맙습니다. 고스트 체스왕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약간 고블린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야수로 전환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태구족이 두 팀이에요. 아그모난 초코추님이랑 꽁치 두 팀인데 이거 태구족이 독점일 때 그나마 좀 할 만한 덱이지 겹치면은 진짜 답도 없거든요. 그리고 둠을 뽑아서 3전사 올려주고 아마 이자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템은 광기의 가면에 이거 몽둥이 왜 안 고르죠? 안 고를 이유가 있나요? 키서니님 만났는데 키서니님 지금 동굴족 주도자 뽑아가지고 엄청 세요. 4동굴 그리고 지금 소라기나 태고의 지배자가 아직 일성인 상황이라서 화력이 부족하죠. 지금 엄청 약하죠. 어느 정도 좀 이성을 뽑아야 될 텐데 왜 레벨업 안 하고 5레벨에 돌리는 판단? 이거 맞습니까? 태고족 뽑아야 되는데 왜 레벨업 안 하죠? 깜짝 선물이 있답니다. 소라기 한 장 뽑았고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쏭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수로 약간 마음을 굳힌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 같죠? 하긴 태보 페어인데 야수 안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50에다가 광신창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야수 포텐 굉장히 높습니다. 아! 아버지 라면 끓여 드시나 봐. 아 라면 냄새 배고파. 갑자기? 최악치 싸움에서 이거 꽁치가 이기면은 꽁치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졌구요. 이러면 쏭님은 50원 이자 먹어서 좋고 뭐 서로 윈윈이죠? 줌까지 뽑았고 아이고 아이고
아그모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트 무난히 지금 하고 있는데 템도 좋아요. 오, 날그에다가 광기에다가 부러진 공까지 뭐 지금 7레벨에 40원 이자 먹고 있는 상황이고 3인간 넣어놨죠. 근데 지금 복순이가 아직도 페어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할 텐데 뭐 돈 좀 쓰면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번 판 좀 리롤 덱들이 좀 많아요. 태고덱 두 팀이나 있고 야수도 좀 이른 타이밍에 돈을 푸는 덱이 있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멈추는데 회색하면 떠도 그냥 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투광기? 아, 투광기 안 되고. 이러면은 가죽갑옷이 좀 티어가 높죠. 가죽갑옷 바로 골랐고 타임이요? 왜요? 좀 친절하게 걸 수는 없나 꼬맹이. 준비 단계에선 안 된다는데. 맞아. 타임 할 거면은 1,000원씩 돈에. 뭐야? 지금 꽁치 태구족 2성 찍었고 아직 둘 다 초코츠님이랑 둘 다 지금 소라게가 1성인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나는 나무와 척을 베어버리지. 응?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렸네. 벌목기 2성 찍으셨고 템은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엄청 좋다 뭐 요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 결국에 누가 소라게 먼저 삼성 찍냐 그 싸움이라서 지켜봐야겠죠. 오 좀 세요. 키서이님 좀 세게 한대 맞았어요. 이게 퓨리온이지. 신성한 나무가 꽃을 피우는구나. 그리고 또양이 아직도 연승이 안 끊겼습니다. 이거 연패 타는 사람들이 좀 끊을만 한데 송님 9전사 하려고 하나요? 갑자기 6전사 필드로 바뀌긴 했는데 아 이거 돈을 계속 쓰는데 초코치님 이성 안 나와요. 그리고 고스트 체스왕님 돈이 조금 많은데 레벨업을 꾸준히 누르고 계시고 이거 아마 고블린 하겠다는 의지? 내 부답해. 갑자기 막 급하지? 돌려요? 6고블린? 일단 6고블린? 모든 것에 대한 다 그건 바로 금제를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두 개 들어갔어요 지금? 고스트 체스왕님 지금 필드가 너무 약해갖고 좀 버티기 힘들 것 같다 그런 판단에 레벨업하고 일단 6고블린 맞추셨는데 이러면은 조금 이제 후반 운영이 좀 애매해지죠? 누가 팔려보고 오면. 아! 역시. 이 정도는 해야 한국 1등 찍지. 어? 이 정도는 해야지 한국 1등이라고. 아니, 진짜 미쳤나? 미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와. 지금 쏭님이 호양이님 만났나요? 이거 만약에 쏭님이 호양이님 연승 먹으면 안 만난 것 같거든요? 안 만나지 않았나? 안 만난 것 같은데? 둘이 안 만났거든요? 다음 라운드 확정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호양이님 필드를 좀 보자면 아 이거 50 6야수 50 못 맞거든요 이 필드로. 여기서 만약에 호양이님 연승이 끊기면은 쏭님은 돈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안 끊긴다고 하면은 지금 아그모나님도 돈 다 털었거든요? 연승 먹으려고? 와 먹었어요? 이러면은 쏭님은 돈 쓸 필요가 없어지죠. 아그모나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연승 골드 먹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거 3인간 먹는 나이트라서 돈 수급 금방 돼요. 레벨업까지 지금 18골드밖에 안 남았고 아 요거 키서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육동굴 신덱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야? 얘는 뭐야? 저주술사랑 뭐 요런 애들은 왜 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동굴? 지금 투사제 넣어놓고 체력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녹색 정수도 두 개나 킵해놓고 있어요. 아 동빙주라고? 에이 설마 에바지. 동빙준 오바지. 걱정하는 어? 세상이지 내가 아니야. 맞나? 초코추님 성작 좀 잘 됐나요? 소라게 이성을 찍었고 하지만 여유 소락이 없고 뭐 태고의 지배자 이성에다가 이거 해골사냥꾼 아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해골사냥꾼 1성보다는 태고1성이 낫겠죠? 아그모나님 돈이 좀 없어서 이거 그냥 점술사를 지금 버리는 판단? 괜찮지 않나요? 저라면은 이자 먹었을 듯? 지금 필드가 그렇게 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 모를 뭐 패배에 대비해서 사자를 좀 더 들고 간다? 이긴 거야? 아, 잠깐. 바로 찍어서. 오, 템 좋아요. 지금 추강기에다가 오, 템 좋습니다. 이거 블레이드 브레이서도 나오죠? 이거 복순이 히든템이거든요. 다리우스 등장. 그리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님 필드 좀 볼까요? 아 여기도 고블린이었네요. 여기도 고블린인데 아 요즘에 고블린들이 그 크림 라운드에 그 기계심장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오 이거 더 째는 거 가능한가요? 체력 47인데? 슬슬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트 만났어요. 지금 나이트 엄청 세요. 네 7레벨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복순이 템이 좋은 상황이고 성작들이 잘 돼있어갖고 어 나이트한테 한 대도 맞습니다. 그리고 자이로를 뽑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 고스트 채스왕님 자이로 뽑았어요? 하지만 지금 6기계는 안되는 상황? 안되는건지 안하고 있는건지는 모르겠고 자이로 패요? 어? 보석 맞아? 야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먹으려면 소울리포를 빼야 되는데 야 이거 키서니님 만나는 거 아니면은 사실 지금 키서니님이 제일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번만 먹으면은 대박이긴 해.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워. 이게 진짜 고블린이 애매해진 게 좀 뭐 스피드 세게 가고 크림 라운드에 먹으면 되지 약간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너프 이후에 지금 그게 안 되기 어? 복숭이만 잡으면? 복숭이만 잡으면? 영파야! 아! 땜장아! 어? 먹었어요. 이거 먹었잖아. 먹었다고 해. 먹었다고 해줘. 일단 자이로 이성 뽑고 시작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야 이거 서리기산 잡았지. 어? 서리기산 무빙? 야 이걸 먹네? 이거 잠깐만
먹나요? 자이로. 아, 빨리 현기증 나. 어! 일단 자이로 이성? 파멸자도 떴어요? 아, 빨리 주소 팔아야지 뭐해.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걸. 아, 영파 팔면 되죠? 영파 팔면? 야, 이거 모른다. 이거 지금 엄청 세졌거든요? 마도사 빼도 되죠? 아, 이거 추수를 빼지 말고 마도사를 팔고 추수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도사.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자이로 지금 둥근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파멸자 궁 야수라서 파멸자 좀 열일 해주죠. 아, 이거 한 번 더 먹었어야 되는데. 이 영파를 팔면 안 됐었는데, 저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헛소리 했는데, 이거는 여기다 영파 놓고 이거 빼고 여기다 추수 썼으면은 딱이었는데, 이거 약간, 레저 오신드. 아, 그리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이, 아. 맹독이는 이성이지만 태밍이 좋지 않아요. 지금 날개도 없는 상황이고. 아, 뭐 안 나와. 지금 고블린. 하... 이게 좀 망한 고블린의 표본이 아닐까. 아, 또양이 만났어요. 또양이 지금 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겨내나요? 맹독 이성 빨로? 아, 그래도 체력 지켜냅니다. 그 와중에 키서니님 체력 12. 극한의 육동굴. 아, 나 튕겼니? 설마? 휴. 극한의 육동굴. 내가 지금 체력을 다른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다음 라운드에 모든 걸 건다. 그리고 지금 통치공주님 연승 중인데. 아. 소라게도 지금 꽤나 많이 찾아놓은 상황이고, 체력 좋고 템 나쁘지 않고요. 사냥기사 쓰는 태구족인데, 좋아요. 오고막이 두 장 남았고, 7레벨? 거기다 7레벨이에요. 그러면은 경쟁자 초코추님은, 여긴 소라게 한 장 남았어요? 지금 태구의 지배자 이성 두 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야, 이거 누굴 봐야 되냐? 노래가 바뀔 때 계절도 바뀌지. 일단은 키서니님 패드 좀 보겠습니다. 아! 돈 써야 돼. 돈 써야 돼. 뭐해? 빨리 레벨업 해! 나중에 달걀을 넣을 거니까. 과연 광신창이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50이라도 일단? 일단 50이라도? 아! 잠깐만, 누가 50이성이야? 아! 퀸제이송.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뽑냐고. 진짜. 야, 26라운드 502성은 선 넘었지. 고스트 세상님 지금 자이로가 열일하긴 하는데 육동굴 체력이 너무 많아요. 아, 아프고 부족한 사람이 502성한테 도륙나면서. 아, 근데 육동굴이 확실히 지금 육동굴의 4주술이라서 약하지 않아요. 지금 아그모나님 같은 경우에는, 아, 폭준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거 돈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라운드라는 게 있을까 나한테? 폭준이 단 두 장? 두 장? 아, 이거 지옥기사 포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장? 일단 삼성.
스택 볼까요? 스택 110. 아, 스택이 너무 낮아. 스택이 너무 낮아. 그리고 하필이면 카운터 꽁치 만났어요. 꽁치 지금 소라기 삼성이거든요. 하필이면 태구족을 만나갖고 지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툭툭툭툭툭툭. 키서이님 퀸제이송 만나서 바로 도룡 났고요. 야, 이게 삼성이면 뭐하냐. 때리지 못하는데. 아, 뭐야. 아, 용이님 5900 고맙습니다. 아그모나님 죽었나요? 아, 아직 살았어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저라면은 그냥 요거 아, 나머지 그냥 페어 맞춰주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템 하나 놀아요? 키서니님도 아쉽게 타락했고, 오, 지금 초코추님도 삼성 다 띄웠고요. 소라기 이렇게 잘 나오는 기물이었어? 고스트 세성님? 화멸자 2성에다가 자이로 2성이에요? 약하지 않습니다. 명파이성 찾아가지고 지금 추수까지 넣어놓은 상황이고. 하지만 상대는 퀸제이송 겁나 세요. 화멸자가 좀 정리를 해주는 상황이고. 아, 하지만 502성은 신이고 전설이다. 아그모나님이랑 고스트 셰스왕님이 동시에 탈락을 합니다. 어? 이거 미러전에서는 꽁치가 이겼네요? 태고 미러전에서는 꽁치가 이긴 상황이고, 누가 오거마기 사기가 더 잘 터지냐,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밸류는 약간 지금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태고족을 두 개 쓰는 초코추니님이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나. 왜냐면은 태고족 미러전에서는 태고족 스킬이 아예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 호양이님은 충댕? 충댕 맞죠? 이거 약간 밸류 충댕 가시려는 것 같은데, 이 충만 쓰는 밸류 충댕인 것 같은데, 고성마당 삼성을 쓰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쏭님이랑 초코추님 전투. 아, 초코추님 아쉽게도 탈락을 합니다. 이러면은 그 꽁치랑 호양이님은 쏭님 만나는 게 확정이고요. 쏭님은 이제 누구 만날지 랜덤인데. 와, 50을 8레벨에 럭키로 하나를 뽑아버려가지고 너무 강력하다. 너무 강력해. 지금 이빙하도 달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미도 하나 넣어놨고요. 50 템도 엄청 좋아졌어요. 좀 이빨 빠진 거 많았었는데. 와, 여기서 멸리르 혹은 야만의 흉가? 멸리르 선택하네요. 아, 여기는 템이 조금 안 좋아요. 반사뎀? 또양이는 반사뎀을 선택했고, 통치 꽁조림은 분노의 도끼. 태고족 2성 하나 더 올렸고, 사냥기사도 3성이에요. 이거 오거막이 그냥 대박 한번 터지면 난리 나요. 쏭님 칼날바이토 3성 찍었고요. 어, 둘이 지금 본체끼리 만났어요. 호양이님은 이미지랑 싸우고 있고. 어? 이거 도룩나죠? 도룩나죠? 이게 통치공졸입니다. 강하다. 어? 50 이상이면 뭐해? 평타를 못 치는데. 내 승리를 방해하지 마. 안 그러면 물어뜯어 버릴 거야. 강하다. 약하지 않다. 사냥꾼이 될. 이게 또 민일창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요거 태고족이요, 태고족. 야, 이게 사냥기사 삼성이라서 엄청 강력합니다. 지금 또양이도 필드가 절대 약한 필드는 아닌데, 아,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쏭님 만났어요.
범위가 너무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파멸자도 있고 오공이 워낙에 광역딜이 강해가지고 아 또양이 이대로 가나요? 한 발 남았나요? 사지 때문에 사나요? 아 어림도 없었고 딱 14대 이러면은 현재 핫한 두 덱이 붙게 됐는데 태고족이냐 야수냐인데 둘 다 지금 연패 타던 사람들이 상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태고 스킬이 얼마나 잘 터지냐가 좀 관건이죠? 오공한테 태고 스킬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둘 다 지금 전설템은 약간 못 받은 느낌이긴 했는데 나 이거 버그 걸렸나 혹시? 둘 다 지금 전설템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오공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태구족이다. 와. 둠 써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면역이라서 얘네 둠군 걸려도 스킬 다 써요. 면역입니다. 면역. 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운 좋게 여기에 태고 스킬이 안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두 마리라서 어? 지금 배치 이쪽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 스킬 들어갔어요. 소라게 옆으로 붙었고 이거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 안 터지긴 어? 아 이게 터졌다. 이러면 뭔 얘기죠? 둘 다 연패였는데 와 통칩 공조림이 1등을 달성합니다. 와우 역시 태고족 너무 강력하다. 이게 경쟁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와우.